어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끝이 났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후보자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와 관련해서 영상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쪽에서 어떤 그 경선 불복이라고 할까요? 그런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영상의 제목을 이낙연은 이럼프가 될 것인가? 이 고어가 될 것인가? 연상이 되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 후손들이 지금의 민주주의를 부르뜨고 보고 있고요.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 민주주의 데모크라시를 다이노라고 부르죠. 줄여서 D-I-N-O. 보통 다이노 그러는데 다이노소를 공룡을 우리가 연상시키는데 그 공룡같은 그 권력 시스템이 민주주의가 아니냐고 비틀어서 말하기도 하죠. 근데 D-I-N-O는 Democracy in Name Only. 이런 분이 민주주의 그런 뜻이죠. 이번 경선을 보면서도 그런 그 실감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진보진흥인 개혁 성향이 강한 좀 인문이 발달되고 상식에 기초한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게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이런 경선 불복이 나왔습니다. 각설하고 어쨌든 민주주의 정신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확실하죠? 2020년 그게 작년이죠.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굴복하지 않고 반대의 깃발을 쳐들었습니다. 재검포해야 된다고 그렇게 난리쳤습니다. 2000년 당시 엘고어와 그 부시와 이렇게 대선을 붙게 되죠. 부시가 이겼지만 재검표 한다든지 했더라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엘고어 측에서 민주당 측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죠. 연방법원의 결과가 나오죠. 그때 엘고어는 따라서 그 판결에 따라서 순복하고 따랐습니다. 이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옳다라고 문제없더라고 인정했죠. 그럼 그게 따라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그 영상에 관해서 이야기할 나름대로 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많았거든요. 제가 이에 대해서 아주 그냥 열심히 이렇게 기록하면서 제가 강원도에서 경선을 할 때부터 이렇게 발표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광주 전남이죠. 92%, 34%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전북 부울경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부울경도 마찬가지입니다. 53%, 34% 이렇게 나옵니다. 인천, 수원 마찬가지입니다. 54%, 34%. 또 수원도 55.29% 대 33.99%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제 서울에서는 보면 아주 놀라운 게 있습니다. 선거인단 일반인들이죠. 이재명이 28.3%가 나오고요. 이낙연은 62.37%가 나옵니다. 놀랍죠. 이게 지금 근데 저는 다른 경우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번 마지막 이야기해 보죠. 자, 이에 대해서 어제 서울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기자가 물었을 때 이낙연 후보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책임이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길 바란다.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과 헤어진다. 끝까지 함께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났죠.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죠. 추미애 후보도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 선출을 100만 당원 동지 촛불개혁 시민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이낙연 박용진 후보의 선전에도 박수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주 멘트 제대로 날렸잖아요. 경선 룰이 다 나와 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선거관리 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바뀌지 않는다고 따른다고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취임할 때부터 당겨였고요. 이 선거 경선하기 전에 그때도 경선 룰을 다시 다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100% 이긴다고 확신하고 시작한 경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트럼프 작년입니다. 바이든에게 패배를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지지자들 앞에서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진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될지 상상이나 됩니까? 청년들은 막 웃죠. 도대체 난 뭘 해야 합니까?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제 이낙연은 뭐라고 했습니까? 트럼프와 데칼코만입니다. 민주당의 개혁 정신
나라의 개혁, 미래에 대한 그런 그림보다는 자신만이 유일한 대안자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 에고이즘을 드러냈죠. 언제요? 어제요. 이낙연 씨가. 그리고 트럼프는 또 이어서 말합니다. 제가 치면 역사상 최악의 후보에게 내가 트럼프가 졌다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기분이 아마 좋지 않을 겁니다. 이낙연도 그런 뜻으로 심정을 말했죠. 경선 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면 그가 민주당의 개혁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깨끗하니까 도덕적으로 자신을 밀어달라는 것이고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가야 된다고 말한 겁니다. 과연 그가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지금 이재명 지명에서는요, 한 번도 그런 네거티브 안 했습니다. 지금 네거티브 하면요, 이낙연 후보는요, 그 강원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얼굴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팩트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한 말을 트럼프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재명이라고 하는 역사상 최악의 부도덕한 후보에게 저는 질 수가 없습니다. 지면 나는 아주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뭐 그런 거죠. 그러면 에고가 대선에 졌을 때 부시 당선자에게 패배에 대해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And tonight, for the sake of our unity as a people and the strength of our democracy, I offer my concession. Indeed, that history gives us many examples of contests as hotly debated, as fiercely fought, with their own challenges to the popular will. Other disputes have dragged on for weeks before reaching resolution. And each time, both the victor and the vanquished have accepted the result peacefully and in a spirit of reconciliation. So let it be with us. I know that many of my supporters are disappointed. I am too. But our disappointment must be overcome by our love of country. And I say to our fellow members of the world community, let no one see this contest as a sign of American weakness. The strength of American democracy is shown most clearly through the difficulties it can overcome. Some have expressed concern that the unusual nature of this election might hamper the next president in the conduct of his office. I do not believe it need be so. President-elect Bush inherits a nation whose citizens will be ready to assist him in the conduct of his large responsibilities. I personally will be at his disposal, and I call on all Americans. I particularly urge all who stood with us to unite behind our next president. This is America. Just as we fight hard when the stakes are high, we close ranks and come together when the contest is done. And while there will be time enough to debate our continuing differences, now is the time to recognize that that which unites us is greater than that which divides us. While we yet hold and do not yield our opposing beliefs, there is a higher duty than the one we owe to political party. This is America, and we put country before party. We will stand together behind our new president. Thank you, and good night. And God bless them. 많이 다르죠? 어제 이낙연 씨가 했던 말과 많이 다릅니다. 오늘 그 캠프에서 기자회견 했던 그런 홍영표 그 발언 내용 전혀 다르죠? 만약에 어제나 아니면 오늘 아침에 반듯하게 차렸고 나와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면 아주 멋지게 역사에 남았을 것입니다. 오늘 저 이낙연은 국민의 단합과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를 승복하기로 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숱한 시련과 투쟁의 과정을 보여주는 교과서입니다. 지금 교과 이르기까지 수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그리고 논쟁들이 있지만 일단 경선 룰에 따라 정해지면 승자와 패자 모두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화합의 정신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를 지지해준 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저도 애석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위한 당심으로 나라를 위한 애국심으로 지금의 실망감을 이겨내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보고서 대한민국이 허약하다는 짐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힘은 국민들이 지금까지 겪어내고 이겨낸 역경들을 통해 뚜렷하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번 경선 과정이 새로운 대통령 선거 최종 후보자에게 걸림돌이 되리라고 될 거라고 소리치고 우려하지만 저는 그것은 기우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캠프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 최종 후보자가 짊어질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데 조금 더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했던 지지자들은 이제 새로운 선출자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함께 힘을 모았듯이 이제 모든 경선 과정이 끝났으니 대열을 정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분열보다는 화합이 더 절실함을 깨달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켜온 10년보다 더 귀중한 업무가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모두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보다 대한민국을 우선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새로운 대통령 선거 최종 후보자 이재명을 뒤따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일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대한민국에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10월 11일 이번 경선 패배자 이낙연. 이런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런 식의 발표를 한다면, 했다면 이낙연이라는 사람 아주 큰 사람으로 거인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 거인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쫄짱무입니다. 이제는 영원한 경선 패배자로 5천년이 지나도 그렇게 기록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전라도 고향으로 돌아가도 이 이름은 별명은 따라다닐 것입니다. 다 자기 복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정치 역량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호물을 스스로 뒤집어 썼습니다. 옹졸한 애고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페북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이낙연을 찍었다는 일반 당원표가 서울에서 이렇게 불쑥 많이 나온 합리적 이유들. 저는 경선 기록을 계속 적어왔다 그랬죠. 이 서울 보면요. 이 오른쪽 보면 이재명 74,441표 28.30이고요. 이낙연은 155,220표 60.30%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치잖아요. 이 경선이 트렌드가 정해졌는데 이게 물길이 거슬러져 버렸어요. 아마 이낙연 어제 그래 밤에 잠 못 자고 생각했을 겁니다. 서울부터 할 걸. 아니요. 서울부터 했더라도 그 앞에 경선들처럼 50대 30으로 정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달라졌죠? 이유가 있습니다. 제 결론입니다. 위의 생각들이 일면 사실이라면 패배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낙연은 엘고의 발가락 대보다 못한 사람이 된다. 오늘 나온 것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열린공원TV에서 유튜브에 자료를 올렸습니다.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 민주당 선관위와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 당규에 위배됩니다. 법문은 평상문처럼 확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문구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특별당규 제59조 1항에서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이고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 투표입니다. 9월 13일 정세균 후보 사퇴일입니다.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3,731표와 9월 27일 김두관 후보 사퇴일입니다.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효 투표입니다.
9월 27일 이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257표는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이므로 무효인 것입니다. 특별당규 제60조 1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하여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후보 사퇴로 인한 무효표는 선관위가 발표한 28,399표가 아니라 김두관 후보가 사퇴한 이후에 제주와 부울경에서 얻은 257표입니다. 따라서 10월 10일 선관위 발표는 명백한 당원 당규 위반입니다. 당원 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고 과반에 미달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원 당규에 대한 결선 투표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당 지도부는 즉시 최고위를 소집해 당원 당규 위반을 바로잡는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편향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원팀을 바라는 모든 당원과 지지자, 의원들의 충정을 담아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2021년 10월 11일 이낙연 필연캠프 의원 일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도중 사퇴한 후보가 얻은 표를 무효로 처리한다는 규정은 민주당이 지난 20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해온 원칙입니다. 최근 다섯 차례의 대선 과정에서도 늘 있었던 일입니다. 심지어 과거 이낙연 후보도 이 같은 원칙을 사실상 인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당시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던 이낙연 후보는 논평을 통해 안타깝지만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으로선 국민 경선제 성공을 위해 흔들림 없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정동영 후보가 선출되던 2007년 대선입니다. 이때도 유시민 후보가 순회 경선 도중에 사퇴했고 마찬가지로 유 후보가 얻은 제주와 울산 득표는 무효표로 처리됐습니다. 2012년 대선에선 순회 경선 시작 전부터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손학규 후보와 김두관 후보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반면에 문재인 후보와 정세균 후보는 이것이 전례이자 원칙이라며 맞섰습니다. 결국 무효표로 처리하는 원칙은 유지됐고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이낙연 후보는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지휘했습니다. 이 조항은 지금도 특별당규 제59조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이 특별당규는 이낙연 후보 본인이 당대표로 선출된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전당원 투표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중도 사퇴한 후보의 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규정은 민주당이 20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해온 원칙이었고 이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도 이 원칙을 사실상 인정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이낙연 후보 측이 이번 경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자 시민들 사이에선 마치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득표율이 51대 49 정도로 박빙이라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는 인식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번 경선의 최종 득표율은 이재명 50.29%, 이낙연 39.14%입니다. 두 후보의 득표율 격차는 11.15%포인트, 표차는 16만 표 차입니다. 무효표가 2만 8천 표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경선 결과가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낙연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50%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1, 2위 후보 간 결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이낙연 후보 측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와 지지층이 겹치는 추미애 후보가 9.01%, 반면에 박용진 후보가 얻은 표는 1.55%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추미애와 박용진 후보의 표를 이재명과 이낙연 후보의 단순 합산할 경우 오히려 6대4로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결국 이낙연 후보 측의 전략은 어떻게든 결선으로 끌고 가서 대장동 의혹 등을 부풀리며 네거티브 공세로 뒤집어 보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언론은 자신들과 한 목소리를 내는 이낙연 후보를 등떠밀며 신나게 나팔을 불어댈 테고 이는 결국 대선을 망치는 길이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어제 발표된 민주당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른바 역선택 논란입니다.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선 이재명 28.3 대 이낙연 62.37의 득표율이 나왔습니다. 권리당원 투표에선 이재명 대 이낙연이 51.37 대 36.48, 대의원 투표에선 53.99 대 36.76인 점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지점입니다. 특히 권리당원은 표수도 많은데다 2차까지는 국민과 일반 당원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가 권리당원이나 대의원 투표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이슈가 이재명 후보에게 악재로 작용한 거라면 권리당원 득표율도 크게 출렁이는 게 상식적이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3차 선거인단 투표 기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는 여전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유독 튀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일각에선 야권의 조직적인 역선택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일베를 비롯한 인터넷 커뮤니티와 국민의힘 갤러리, 부동산 블로그 등에서 역선택이 광범위하게 조장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3차 선거인단 모집이 있었던 10월 1일부터 14일 사이에 인터넷상에는 이 같은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민주당 선거인단에 참여해 이낙연 후보를 찍어서 결선 투표에 가도록 만들자는 동료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이낙연 후보에게 무려 10만 표가량을 만들어줬다는 건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결국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만 이낙연 후보에게 표 쏠림 현상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오히려 여당 대선 후보가 된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의 분석과 조사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잡음에 대해 송영길 당대표는 물론 중도 사퇴했던 후보들도 한 목소리로 이낙연 후보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오선 의원과 전남지사, 당대표와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치인 이낙연은 꼭 두 달 전 내 사전에 경선 불복은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